불렀나? 이렇게 되고 있다. 해봅시다. 안녕하세요. 에요. 벌룬피쉬입니다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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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뷰 대박 캠핑. 지금 시각은 6시에서 7시로 보지도 않다. 네 시계, 내 시계 이 그림이 더 중요하고. 정말 잘하셨어요. 오늘은 조금 특별한 야외 캠핑편입니다. 여기는 경성대에 위치한 창혁이집. 니 나와도 되나 유튜브에? 나와 상관없긴 한데 내 찍어서 뭐 못 쓸 것 같은데. 여긴 어딥니까? 여기는 창혁이 집입니다. 우리 캠핑 장소 창혁이 집. 지금 피파 19 새로 나온 게임을 하고 있군요. 집주인. 창혁이 집에서 캠핑을 하면서 오늘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친구 집 옥상에서 캠핑하기.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온기를 받으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삿대질. 삿대질. 작업하는 방식을 똑같이 하는데 어떤 식으로 뭘 하고 싶고 말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보도록. 평소에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라서 둘이 있을 때도 거의 대화를 잘 안 합니다. 사실 댓글 같은 거 달아주시면은 그 다음 편에 이제 답변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 뭐 1편도 안 올라갔지만 이 컨텐츠와 벌룬피쉬 음악 그리고 공연 이렇게 쭉 이어질 건데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작해봅시다. 땡. 옥상에 이 노을이 질 때 그 노을이 녹는 듯한 느낌. 지금 밤인데? 오늘 받았습니다. 비트 코드 이렇게 갈긴 거를 부분적으로 쓰는 방안으로 가도 괜찮아요. 이런 느낌. 코드가 완료됐습니다, 여러분. 코드 4개 썼지. 코드 4개랍니다. 이토록 못할 거 없나 본데. 똥가똥가 하는 거. 똥똥똥똥똥똥똥똥. 약간 이런 느낌. 똥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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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어이 들어보자. 파도에 모래알이 부서진 약간 이런 같이 말이죠. 이 상황 너무 좁다. 지금 기온 몇이지? 기온 볼 수 있겠나? 하 반바지 입고 있구나. 지금 18도. 17도. 여기서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을 건데. 반짝반짝. 얼룸피쉬의 제3의 멤버 조승호 도착. 홍파를 막 그냥 4개, 5개. 안성탕면 해물맛. 먹을 줄 아는 남자 오버플로우. 짜! 여러분 짭니다. 일단 물을 넣어주면 됩니다. 너무 짜! 와 엄마 말이 좀 이상하지. 그렇게 들리. 내가 물로 막 짠 거야.
자, 식사하십시오. 띠띡. 자, 지금 베이스까지 완료됐습니다. 베이스 녹음에는 조승호 군이 노력해줬고 노력!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비트 메이킹 작업을 선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베이스를 한번 들어볼까요? 여기까지. 자, 두 번째 베이스. 이렇게 여러 가지 베이스 혹은 여러 가지 기타 라인들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은 변주가 있으면은 훨씬 더 다양하게 소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가수 같은 데 보면 나오는 편곡들 갑자기 막 조용해져. 갑자기 팡 터지고 막 이런 그 정도까지 리크가 그 정도 내 콧물까지 나왔어 지금. 아니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. 자, 기타도 한번 일단은 요 시점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타 첫 번째. 두 번째. 사리 같은 거지. 세 번째 기타. 자, 네 번째 기타. 여긴 어디? 뭐 기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소리를 기타로 냈습니다.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몰라야지. 왜냐하면은 오버플로우 타임이 남아있기 때문이지. 어쨌든 결국엔 스케치는 얘들이 한 거고 내가 거기다가 이제 마무리 도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하청 업체 같은 거지. 아닙니다.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거 보면 아줌마들이 이렇게 도색하는 그런 아줌마. 이 메이드 인 차이나 아줌마들을 비하한 건데 이렇게 그런 거 아니지. 그분들의 기술력은 엄청나지. 최근 들어 일단 쓰겠습니다. 뒷부분은 자르고. BPM은 56, 아 59. 가장 좋은 BPM으로 알려져 있죠. 그렇답니다. 오버플로우 타임 시작합니다. Let's go. 오버. It's 오버플로우 타임. 갑니다. 가고 있습니다. 오케이, 잘 가. 좋았어. 고생해봅시다. 고생해봅시다. 집주인이 제공해준 율무차. 일단 드럼을 얹어봤는데 하이햇을 좀 많이 쪼개가지고 조금 더 밝아지는 느낌. 다음에 조각기를 추가합니다. 그 다음에 작업을 했고 이제 구성을 잡고 가사를 쓰면 돼요. 주제를 요거만 넣고 도전하는 겁니다. 항상 잊지 마세요.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당신 응원합니다. 아름답습니다. 나도 얘도 냐옹. 저 이렇게 가사를 다 썼고요. 그래서 끝났습니다. 드디어 야. 드디어 끝났어요. 정작 몇 시간 밥 여기서 밥도 먹고 진짜 제대로 캠핑을 한 기분입니다.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. 같은 거 시각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. 열심히 사는 당신 응원합니다. 파이팅. 따봉. 원 따봉 드립니다. 여러분에게 댓글 달아주세요. 원 따봉. 아무도 안 달겠지만 따봉. 따봉. 당신들이 안 달아주니까 우리가 따봉. 따봉. 달아주겠습니다. 안녕.